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가 최근에 이제 시골땡님이라고 텃세에 관련된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잖아요. 예전에 한번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실 건데 그분께서 이제 반격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텃세를 당하면서 좀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런 걸로 이제 메일이 저희가 이제 몇 건 왔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요. 근데 마을에서 똘똘 뭉쳐갖고 또는 이장이라든가 좀 힘 있는 사람들이 길을 막거나 땅을 뭐 몇백 평 이렇게 내놔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이제 사연이 온 게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대응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계신데 시골땡님 같은 경우에는 딱 본인이 정말 맑은 정신으로 처음엔 대응하지 않다가 어떤 부분들을 대응할 수 있는지를 쫙 공부하시고 또 거기다 이제 행운까지 좀 겹쳐서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 그렇게 찾아와서 이제 좀 위력을 행사하고 복토를 좀 못하게 방해를 했던 공사방해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요청했는데 승소가 떨어졌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연히 이제 그런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청년회장의 위법 사항을 불법 증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땡님하고 인터뷰한 영상을 지금 이후에 보여드릴 건데 혹시나 텃세로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영상을 참조하셔서 아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골땡님하고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골땡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다시 저희가 나올 때까지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시골땡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텃세를 당하셨는지와 시골땡님이 대응하신 사항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골에 저 혼자, 여자 혼자 우선 들어왔고요. 들어오면서 바로 지금 생각하니까 갑질이고 텃세고 그 당시에는 그게 텃세인 줄 몰랐죠. 저희 성토하는데 마을 대표라는 분 세 분이 오셔서 성토를 못하게 막았고 그 일로 인해서 사정사정할도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법정까지 가게 됐고요. 네. 그분들이 벌금도 받고 그랬는데도 또 항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1차는 약식 재판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처음에는 벌금 받은 거, 약식 명령이라 그러죠. 네네네. 네, 시골장님이 고발을 하신 거죠? 진정서를 넣었죠. 경찰에. 공사를 네. 못하게 되니까 계속 막아서 네. 두 번 막았죠. 네. 그래서 공사를 못하게 하시니까 뭐 사정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안 되고 남동생까지 데려와서 이렇게 저렇게 풀어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네네. 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네. 그래서 약식 명령을 받고 벌금이 마을 이장님 200, 새마을 지도자 200, 네. 청년회장 150이었나 100이었나 이렇게 받으셨어요. 네네네. 그랬는데 거기서 그쯤 되면은 서로 화해하고 또 좀 그만둘 것 같은데 정식 재판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식 재판 요청을 하셔서 뭐 어쩔 수 없죠. 기다려야죠. 네. 그래서 기다려봤더니 정식 재판 요청하셔서 재판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 네. 아 조금 깎아졌어요. 아 벌금이? 벌금이. 왜냐하면 네. 이제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정식 재판 요청하면서 증인을 바보 만들어서 세웠죠. 두 번째는 사실 저하고 남동생이 증인 서러 가서 청년회장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온 느낌이 났어요. 이 대화 도중에 들어보니까 뭐 몇 마디 안 해봤지만 그래서 네. 있는 사실 그대로 해줬고 네. 그랬더니 그분이 무죄가 나더라고요. 네, 그분이 무죄가 나니까 이제 나머지 두 분도 조금 더 경감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상대방을 유화감을 주는 거하고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결국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현재 이장님은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었고요. 네. 새마을 지도자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줄었고 네. 청년회장은 무죄니까 벌금이 없어졌죠.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 상황이 저한테는 아주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이 사람들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무죄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녔어요. 무죄 나올 것이다. 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하나도 잘못한 네. 거 없으니까 무조건 무죄가 나올 것이고 무죄가 나오면 무고죄로 시골댁을 뭐 어떻게 하겠다. 네. 그래서 저 사실은 좀 고민을 해봤죠.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올 수가 있나. 그쪽 변호사가 무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건너 듣기에는 소문에는. 네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었고 저는 네. 고민이라는 게 있었던 일은 사건은 어디 안 가니까. 네. 그러나 혹시 증인을 바보 만들어 세웠음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혹시
무죄가 나오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만약에 저세 사람이 무죄가 나온다면 저게 텃세가 아니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무죄가 나온다면 저는 나라를 뒤집어야 되겠죠. 정말 그렇죠, 그렇죠. 너무 억울하죠. 억울해서. 네, 너무 억울해서 나라를 뒤집어야 될 상황이었죠. 공사방해에 대한 재판 결과는 나온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또뭐 담장이나 측량 관련해서도 또 아직 남아 있죠? 그분이 저희 뒤에 땅을 가지고 계신 새마을 지도자분인데, 네. 소송 담장, 예, 저희가 이겨서 제 땅이니까 당연히 내놔야죠. 네네. 다 허물어진 담장 가지고 우리 성토하는 것 때문에 넘어간다고 난리를 쳤으니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제땅 돌려주십시오 했죠. 그 네. 네. 담장이 제 땅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시골땡님 뭐냐 성토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는데, 그렇죠. 그분께서 갑자기 성토 때문에 다 쓰러져가는 담이 더 무너진다라는 명분으로 약간 이렇게 뭔가를 공감을 못하게 하신 보냈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골장님도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대응하신 거고, 땅도 찾은 거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어떻게 보면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또 이걸 감당을 못하고 계세요, 지금 또. 왜 그렇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제가 담장 소송에서 이겼거든요. 네네네. 이겼으면은 담장을 허물고 제 땅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했고. 네. 그랬더니 담장을 허무는데 엉뚱한 담장을 허무는 거예요. 그리고 소송에 걸려있는 담장은 허물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뭐 이유를 뭐 사유를 대는데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엉뚱한 담장이 허물어져 있고 소송에 걸린 담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얼른 좀 처리해 주십시오. 두 달이나 됐습니다. 이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와서 담장 땅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그 담장을 허무는 돈보다 그 땅을 사들이는 게 싸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근데 싸게 팔 리가 없는데. 예, 그런데 지금 저렇게 담장은 담장대로 저렇게 뭐 처리를 못하고 계시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땅을 뭐 파십시오 이러는데 제가 팔 리가 없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공사방해하고 담장 네네. 사건을 일단 어쨌든 뭐 재판이 나왔으니까 정리가 됐고, 이 공사방해 관련해서 그럼 그쪽에서 또다시 항소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있던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계획이 있어도 저한테 말을 하진 않겠죠? 그런데 반대로 제가 우리 검사님하고 통화했을 때 검사님은 우리 쪽에서 원하는 대로 판결이 안 나오면 항소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에 하신 적이 있어요. 아, 검사님께서 예. 판결 관련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이제 시골장님도 그런 어떤 괘씸죄의 일환으로 이제 반격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집이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네,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분 불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고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불법적인 부분은 이상하게 이세분다좀 전에 제가 뭐 제가 할수 있는 만큼 다할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제가 원하는 거는 제가 어느 마을에 살든 그 마을 사람들과 잘 지내고 화합해서 웃으면서 보고 싶어요. 네. 이세 사람의 불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사건은 그렇게 알게 됐어요. 저희가 성토할 때 우리를 성토 못하게 불법이다라고 맞고 난리를 떨어가지고 이를 사건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차 앞에 성토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마을에서 논두렁 길에서. 그래서 이게 농로에서 성토차가 지나가길래, 누구 집 성토하나 보다, 이러고 갔죠. 그랬는데, 마을 분들이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따로. 뭐, 새마을 지도자 집에 성토한다, 안 가보십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 땅에 왜 성토하는지, 뭐, 이렇게 땅 토지대장이라 그러나요? 건축물대장이라 그러나요? 뭐, 자료를 이렇게 해보다가, 인터넷으로 요즘은 다 떼보잖아요. 건축물대장도 인터넷으로 떼보고. 그렇게 하다가, 성토하는 자리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옆에 번지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법정 자료를 보다가 옆에 번지가 이제 그분 주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번지수를 잘못 넣어서 옆에 집을 딱 클릭을 하게 됐죠. 그런데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집은 멋지게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고 그것도 2층 황토집으로. 그래서 아 이게 뭐지 싶어서 제 눈을 의심했죠. 바로 인터넷으로 다른 분들 거 확인을 해보니까 다 불법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어서 관공서에 뛰어가서 아예 그냥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세분다 불법이더군요. 그럼 이제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지금 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은 뭐속 시원하려면은 신고를 해야 되지만 저도 나이가 이렇게 있고 아이들 키우고 함부로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영상에 만들어 올리기는 했지만 나는 너희들의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다.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류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그러고 기다렸습니다. 아무한테도 말안 하고. 네. 왜냐하면 보통 일반인이라면 자신들이 나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신들이 그만큼 잘못한 게 있고 그러면은 웬만하면 와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쯤에서 맞춰 조금씩 양보하고 그만합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전혀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이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구나. 네네. 내가 불법을 만들어서 사는 건 당연하고 남들은 불법이 아니라도 우리 동네 와서 내 맘대로 내 땅, 내가 땅을 사갖고 와도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네, 신고했습니다. 아, 지금 3명 다 신고를 한 건가요? 네, 날짜를 두고 일기를 두고 신고를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를 제가 한꺼번에 했다가 실수로 세개다또 못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네네. 네, 그리고 또 이장님이 제가 모르는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걸 또 돌파해 나갈지도 모르니까.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했는데 하나 하고 나서 보니까 스무스하게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직 헐지는 않았고요. 서류 정리가. 네. 보니까 이제 행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분이 와갖고 얘기를 새마을 지도자죠. 저희 담장 문제 있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을 신고하기 전에 눈치를 까고 오셔가지고, 예, 사과라고 하셨는데 그 사과라는 것이 저희 이장과의 사건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영상을 봤습니다. 뭐 담장 위에 올라가서 막 대충 얼버무리는 영상. 어쨌든 그 사건을 본질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내집좀 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죠. 정말 중요한 사건은 피해가면서 딴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네, 그것도 신고를 했습니다. 사과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사과할 때는 정식으로 좀 화끈하게 진짜 고개 숙이면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참 이렇게 사과하지 않는 사회가 된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가. 일단은 앞으로는 이제 그분들 불법 증축이나 이런 철거 이런 거에 대한 진행 사항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아마도 6개월 안에 움직일 거고요. 네. 뭐 철거가 되든 그 벌금을 계속 몇천만 원씩 계속 맞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해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철거가 이루어질 거고요. 철거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또 당연히 움직여야죠. 예, 네네. 움직여서 정확하게 철거가 되는 것까지 보여드려야 되고. 이 영상을 네. 보시고 시골땡님과 같이 텃세에 대응하는 분들을 위해 조언이나 조심해야 될점 있으면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가 2년째 이 일을 끌어오고 있는데요. 이장님을 만나 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어르신들을 먼저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 동네에 들어오면서 이장을 먼저 만나지 않고, 마을의 어른들을 몇 분이라도 계시는 자리에 먼저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다면, 네. 이장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마을 어느 누군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마을 어른들을 찾아가 뵙고 일전에 얼굴을 터놨으니까 네. 마을 어른분들을 찾아뵙고 의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마을에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조언을 해 주십시오라든지.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개인 문제로 네. 끌어들이지 말고 나도 어쨌든 마을에 들어왔으니 마을 어르신들한테 상의를 하는 그런 모습, 친해지고 상의를 하는 모습에서 이걸 이제 마을에서 논쟁을 할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는 마을에서 말씀이죠? 예, 제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마을 어른들이 충분히 예, 그러니까 뭐라 중재자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저 스스로 시골댁 스스로를 봤을 때제 문제점은 네. 제가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마을 어른분들께 먼저 공사하기 전에 먼저 인사를 드렸더라면 그랬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마을 분들에게 제가 어른들께 찾아가서 네.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좀, 어, 뭐, 어느, 뭐, 어느 한쪽으로 사실 기울 수밖에 없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이만큼 기울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이제 싸움을 이런 텃세를 당하고 있어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몰라서. 예, 그런 분들이 대응을 할때좀 뭔가 준비해야 될게 있을까요? 자료죠.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채널을 이렇게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제 채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많은 분들이 사실 전화도 오고 이렇게 이야기를 사연을 말씀해 주시는데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자료 정리를 못 하세요. 칼같이 내가 당한 것은
정말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 자료만으로 상대에게 큰 소리 칠 수 있고 내가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네.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여자들 보통 수다 떨듯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사람이 이랬어요, 저 사람이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 이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자료화 시켜야 되고 정말 경찰서에 제출을 하든 아니면 상대방한테 자료를 보여주든 딱 보고 10분 안에 그 사람이 이 10년짜리 사건을 10분 안에 상대방 대상자가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상에서 아직 대응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 뉘앙스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 부분은 상황을 봐가면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중에 정말 쓸만한 카드는 들고 있어야죠. 들고 있다가 저를 힘들게 하거나 뭐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저는 사정없이 날려야죠. 상대방이 너무 많은 불법을 가지고 있어 하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많은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어떻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땡님은 그쪽에서 더 이상 건드리지만 않으면 진행하고 싶진 않다. 그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에 불법 건축물 신고하면서 하나 할 때마다 이틀씩 몸살하고 아픕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보통 보면 직장에서 상사가 아래 직원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잘라야 될 때 그러고 나면 그 상사는 진짜 마음 앓이 며칠씩 하거든요. 한참씩 하거든요. 네네.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 나이에 뭘 답답해서 남한테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하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싶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당하니까. 네네. 이유 없이 당해야 되니까 하기는 하는데 사실 한번 하고 나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네.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오늘 이렇게 시간 내셔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앞으로 진행상 시골땡님 유튜브에서 저희도 항상 챙겨보고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또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달그닥TV님께서 저 채널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작지만 처음에 연락드렸을 때 반갑게 맞아주시고 제 사연 소개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이렇게 초기에 제 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이렇게 목소리도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시골땡님 그 문제들 잘 해결되고 다 끝난 다음에 네. 웃으면서 같이 한번 뵈는 날이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여러분? 이렇게 시골땡님이 그래도 무사히 승소를 마치신 것 같아서 저희도 안심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시골땡님과 전화통화로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들어본 이유는 시골땡님처럼 이렇게 텃세를 겪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몰라서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정보 제공차 이렇게 통화했던 내용까지 저희가 공개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시골땡님도 그때 통화에서도 강조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막 지적도나 또 막 토지대장 보면서 공격할 거리 찾으면서 싸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내가 상대방을 더 많이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행복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이쪽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말도 안 되게 진짜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 이런 위력을 행사했을 때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해서 조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골대님 영상에서 언급하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실 때 너무 감정에만 호소하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엔 경황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가서 좀 이렇게 사건이 좀 길어지면 그때부터는 체증을 하셔야 돼요. 체증. 증거를 모으셔야 돼요. 녹음이든 녹화든 이걸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서류라든가 아니면 뭐 내용 증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3자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모으셔야 돼요. 왜? 그러고 난 뒤에 법적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골재님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경황이 없어서 그런 내용을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은 다 영상 찍고 사진 남기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승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처음에 텃세를 당하면 좀 당황하고 막 심장도 두근거리고 막 겁나고 무섭고 하시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렇게 좀 증거 같은 것들 많이 모으시고 나의 약점을 파고드는 사람은 자기의 약점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남의 과만 보면 됩니까? 나의 과도 봐야지. 그래서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들도 좀 공부하시고 대신에 가급적이면 내가 더 이 사람이 나한테 한 것보다 더 막 말도 안 되는 막 피해를 입히려고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다시님들의 어떤 행복
안전 이런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격하게 극단적으로 가는 건 어쨌든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참조를 하시되 꼭 가급적이면 평화적인 선에서 먼저 좀 경고해주고 시골땡님 같은 경우에도 영상에서 꼭 사전 예고를 합니다. 너네들 이런 거 문제가 있었지. 더 하면 고발할 거야 이렇게 몇 번씩 언지를 준다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내가 뭔가 좋은 정보를 알았다고 해서 저 사람한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해서 한꺼번에 과격하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차근차근 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행동하면 나 이런 식으로 나도 이런 걸 행사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셨죠?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귀농귀촌에서 정말 즐거운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들은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쨌든 벌어지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벌어졌다면 잘 현명하게 대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메일 주소 요 나가고 있죠? 머리 위에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사연을 좀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뭐 사연만 단순하게 소개를 해드려도 되고 아니면은 뭐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인터뷰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좀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부분들을 좀 공론화하고 그다음에 좀 많이 알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슈화한다기보다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당할 수도 있다. 또는 시골땡님처럼 이런 게 해결됐을 때는 이렇게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정보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생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뭐 좀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는 더 발생을 안 해서 좋은 얘기들만 들리는 행복한 전원생활 이야기들 저희도 들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